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김진희님도 좋습니다.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방송 때 화이팅! 박수가 끝났다! 와우! 자, 들어가겠습니다. 와! 화이팅! 많이 떨리죠. 선수 때 못지않게 우리 삼성 라이온스 팬 여러분들 앞에 선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 팬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갖고 그리고 또 항상 또 한편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결국은 투수가 마운드에서 싸우면 타자한테 7번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3할 타자한테는 10번을 성부를 하게 되면은 3할을 맞더라도 3번을 맞더라도 7번은 이깁니다. 그 7번에 만족하지 말고 한 번 더 이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삼성 선수들도 재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보다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지금 이 가슴에 지금 삼성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했지만 이 시구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이 유니폼보다도 또 깊게 마음속에는 저는 항상 삼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에 또 입고 했지만은 이 삼성만큼 삼성 라이온스만큼은 항상 잊지 않고 게임이든지 또 어떤 시합의 성적이든지 또 선수들의 동향이든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잘 되기를 바라니까 삼성 팬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우리 삼성 라이온스를 좋아해 주면은 삼성 선수들은 분명히 팬 여러분들한테 보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이마스입니다. 정말 모처럼 대구구장을 찾았습니다. 하여튼 대구구장 오면은 옛날 젊은 시절의 그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. 하여튼 지금은 조금 우리 삼성 라이온스 팀이 조금 뒤에 이제 좀 처졌지만은 앞으로 우리 삼성 라이온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응원해 준다면은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실력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로 저는 믿습니다. 우리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